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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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자가견 가수인 취향 저격수 강백수 형,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정영환 학생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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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도 취준생들의 취향을 자극할 두 개의 기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개의 기업 어딘가요? 넥슨과 NC 소프트, NC 소프트와 넥슨입니다. 아, 게임 얘기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영환 학생, 어떤 게임을 즐겨 하나요? 아, 저는 일단 두 회사 모두 일단 넥슨 하면요. 네. 저의 거의 학창시절을 함께 보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좀 과장 섞어서 아마 넥슨에 어느 정도 지분이 저한테 있을 정도로 많이 투자도 했네요. 정말 많이 했네요, 정말 많이 했네요. 거의 모든 게임 다 했죠. 뭐, 우와. FPS 게임부터, 키파, 네. RPG 게임, 뭐, 던파, 네. 메이플부터 시작해서. 네, 저와 함께 성장해 나간 저희 캐릭터들을 생각하면 아마 정말 친숙한 기업입니다. 영환 학생 나이 때는 거의 다 그 기업과 다 정말 같이 성장해 나가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네. 네, 정말 친숙한 기업이죠. 선생님께서도 게임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뭐 별로 네. 뭐 안 해보셨죠? 많이 거의 그 저희 때 네. 대학교 때는 스타크래프트가 그렇죠. 이제 붐이 이런 블리자드 그때 이제 PC방이라는 사업이 막 커졌던 맞아요. 그때 커지기 시작한 그 정도 경험 정도밖에 저에겐 없습니다. 맞습니다. 백수 형은 할 말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영환 학생이 먹여 살리기 전에는 제가 네. 먹여 살렸어요. 그렇죠. 그 전에 제가 이제 네. 그 고전 게임인 이제 네네. 고전이 되어버린 바람의 나라라든가 아, 네 어둠의 전설이라든가 알죠? 네, 알죠. 뭐, 네. 아, 들어보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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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옛날 그래픽이라서 이제 여자분들이 네. 보면 오빠 얘네 왜 누워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맞아요, 맞아요. 네, 거기서 이제 네. 그, 다람쥐를 잡고 토끼를 맞아요. 잡고 토끼 뛰어놀던 그 맞아요, 시절이 맞아요. 그립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저도 같이 돌아가고 싶네요, 정말. 네, 홍쌤, 근데 두 기업의 인연이 참 깊지 않나요? 실제로 이제 인연이 깊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한류 문화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드라마하고 예능만 그쵸. 생각을 하는데 네. 실제로 이제 게임 산업이 한류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매출 비중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아. 아주 약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이 이제 더 큰 글로벌 시장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렉트로닉 아츠 같은 그러니까 이 게임 업체 EA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1년에 수익이 뭐 2조 이상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말 메머드급 기업 뭐 블리자드라든가 뭐 그런 걸 꿈꾸면서 이 두 기업에 이제 두 기업이 손을 먼저 잡게 됩니다. 그게 이제 12년도 때고요. 12년도 때 넥슨이 이제 NC 지분 한 15% 정도를 인수하게 되면서 합병 쉽게 말해서 우리 같이 비즈니스를 진행하자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다시 그 넥슨 측에서 NC 지분을 더 많이 확보하게 되면서 경영권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넥슨이 이제 NC까지 의사결정권을 누리려고 하다가 결국에 또 이제 NC 측에서는 그거에 대 응하기 위해서 넷마블과의 뭐 저기 지분 교환 같은 것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하다가 지금 이제 다시 또 두 기업이 갈라선 상황입니다. 그래서 애증의 관계, 또 치열한 경쟁의 관계, 그리고 앞서 얘기가 나왔겠지만 NC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리니지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좀 MMORPG 쪽에 좀 조금 게임에 대한 전문성을 좀 깊이 있게 끌어나가는 기업주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고 넥슨은 이제 우리가 캐주얼한 게임들의 종류나 가짓수가 굉장히 많아서 퍼블리셔로서의 그런 역량, 그러니까 게임을 유통시키는 기업으로서의 역량이 강한 기업이다. 그래서 애초에 이 두 기업이 붙는 것 자체가 네. 맞지 않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이후에 우리 호사가들이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두 기업에 대한 그 학생들의 취향도 알아봐야겠습니다. 이번에 조사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번에는 네. 근데 확실히 아무래도 대학생들이다 보니까 그 기업 이미지 면에서는 저도 그렇고 사실 좀 넥슨이 좀 더 친숙하거든요. 아무래도 NC가 조금 더 유료 게임 위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네 그래도 완전히 넥슨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지는 않았던 그런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친구들의 이야기 그러면 영상으로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큐.
이번 주제는 대한민국 게임업계의 양대산맥 넥슨과 NC소프트입니다. 저도 게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오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게임 콘텐츠의 이유와 분석 수강생들을 통해 넥슨과 NC소프트 과연 친구들이 어떤 인상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특히 넥슨이 좀 더 새로운 게임이 더 많다고 해야 되나? 새로운 게임이 많아서 더 재밌는, 그러니까 애들이 더 많이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인기 게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게임이 더 많은데. 그러면 NC소프트 게임하면 좀 어떤 느낌이죠? 즐기는 층이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블레이즈도 그렇고 리니지도 그렇고. 어떤 층이? 리니아층? 뭐 리니지는 뭐 민저씨라고 해서 아저씨들이 많이 하기도 네, 하고 블레이즈도 약간 좀 덕후 친구들이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NC소프트 당신의 선택은? 넥슨. 넥슨? 네. 혹시 넥슨을 고르신 이유가 좀 있습니까? 아, 뭐 어렸을 때부터 해본 게임이나 이런 것도 거의 다 넥슨 쪽이고 저한테 조금 더 익숙하기 때문에 넥슨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아, 넥슨이 익숙해서. 그럼 혹시 NC소프트 하면 어떤 느낌이 있어요? NC소프트? 뭔가 넥슨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좀 헤비한 느낌인 것 같아요. 게임이나 헤비한 게임. 그러면 혹시 그 두 게임사에 취업을 한다면 취업할 이야기 있으십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하면 좋죠. 시켜만 주시면 넥슨을 더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애기 같아요. 딱히 NC소프트 게임을 해본 적이 없고 넥슨이 그냥 어릴 때부터 계속 레이플이나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친숙한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넥슨 이유 목소리 좀 바꾸게. NC 해본 적이 없어. NC 게임. 아 NC 게임. 나는 NC 다이노스를 별로 안 좋아해. 뭘 안 좋아한다고요? NC 다이노스를 별로 안 좋아해. 아 야구팀. 나 삼성이 좋아. 아 나쁜 삼성이. 삼성이 좋아. 야구 남자 좀 친숙한 느낌이고. 아 넥슨은 PC방에서 게임 많이 넥슨 게임 많이 그렇죠. 친구들과 같이 하면서. PC방에서 게임하면은 보너스 경험치 많이 있죠. 맞아요. 맞아요. PC방은 PC방 아이템이 또 이게 더 선수라고. 네 맞아요. 가 좀 더 선호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NC는 좀 뭔가 깨끗한 느낌? 뭔가 좀 넥슨 더럽나요? 아 깨끗하게 다니는 느낌. 예. 그러면 넥슨의 경우는 넥슨은 좀 약간 게임하는 사람들 게임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약간 이미지가 안 좋지 약간 현금 결제를 자주 유도한다는 이미지가 있어요. 현금 결제 유도? 예, 예. 네 학생들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영한 학생 어떤 결과 나왔나요? 아 네 또 제가 그 인터뷰는 수업 시간을 그쵸? 활용해서 했지만 네. 또 이 스티커 받는 거는 그 중앙대학교 정문 앞에 팀 JPC방이라고 있거든요. 아, 네. 거기를 동기들과 함께 가서 직접 스티커를 받아봤는데 아 진짜 거기서도 촬영을 하려 했는데 네. 사장님이 워낙 좀 까탈스럽게 유명하셔서 네. 스티커만 받았습니다. 안 될 겁니다. 자 아마. 결과는 네. 짜잔! 오, 역시 넥슨이 좀 더 친숙해서 네. 그런가 봅니다. 넥슨이 20표, 예. NC가 10표로 네, 2대1. 30명을 조사해 왔네요. 그렇죠. 성실합니다. 네, 예, 성실합니다. 제일 많이 해요, 네. 언제나. 고마워요. 네. 근데 왜 그렇게 넥슨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확실히 조사 대층이 20대 초반, 중반 이러다 보니까 뭐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의 넥슨 게임들이 되게 다양한 장르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NC 게임 같은 경우는 아예 게임 자체가 미성년자 이용 불가 게임인데다가 아, 또 네, 월마다 현금 결제를 해야 하는 월정액제 게임을 운영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넥슨 게임들이 좀 더 친구들에게 편한 친숙한 이미지를 심어주지 않았나. 보미, 그렇죠. 보미 씨도 그 요즘 좀 할 말이 많은 게 하나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넥슨에 대해서 좀. 네네네. 예, 무슨 제가 프로그램 하나 하셔서. 아, 네, 저는 피파 온라인 3도 했었고 예전에 한국에서는 큰 인기를 끌지 못했지만 네. 도타라는 그 맞아요? 게임이 또 있어요. 롤 같은 게임. 네네. 롤의 약간 전신 모델급이었는데. 그렇군요. 네, 한국에서는 롤이 또 성분적으로 인기를 끌었죠. 도타 대신에. 역시 능력이 많으면 어디서든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도 사실 게임을 뭐 잘 못하는 편이지만 이제 일을 하게 되면서 또 깊숙하게 좀 이렇게 알아보니까 예. 이 게임 산업의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정말. 네. 이렇게 또 학생들의 의견을 또 알아봤고요. 네, 두 기업에 관한 좀 더 깊숙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향저격 스펙지형. 네 오늘은 아주 재미있게 네. 또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키워드들을 좀 정리해본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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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갑니다. 네. 네. 백수의 노트. 좀 작았던 것 같아요. 다시 가요. 네. 백수의 노트. 예. 네. 마음에 드셨나요? 아유 마음에 들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호응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네. 네, 첫 번째로요. 네. 아무래도 계속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렇죠.
월정액제로 운영되는 그런 NC소프트의 게임에 비해서 넥슨의 게임은 일단 게임 자체는 무료로 이용이 되고 있고 아이템으로 네. 뭐 이렇게 그쵸.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까 부분 유료화로 네. 10대들의 넥슨 10대들의 넥슨 네. 네. 저도 10대 시절에 넥슨 게임과 함께 성장을 했던 것 같고요. 네. 물론 이제 20대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제 친구 중에서도 20대가 돼서도 카트라이더를 못 끊어가지고 삼수를 한 친구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무지개서 무지개 장갑을 만들고 딱 삼수를 했는데 그렇죠, 재밌어요. 그 친구가 이제 카트라이더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길드라 그러죠. 그쵸. 그런 거에 이제 가입을 했는데 친구들이 다 초등학생이라 가지고 본인도 초등학생인 척하면서 활동을 했어요. 10대 초등학생 때 크레이지 아케라기드라고 넥슨 게임 있었어요. 네네네네. 그거 밤새서 있었어요. 진짜 10시간씩 앉아가지고 그렇군요. 밤새 레벨업 하다가 네 표창장 개그만 한 3개 만들고 그랬거든요. 아 그렇군요. 10대들의 그 넥슨이죠 정말. 게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IT 기업 넥슨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볼게요. 홍쌤. 넥슨은 어떤 기업인가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가 나왔던 카트라이더가 아주 기업의 큰 효시가 됐죠. 그쵸? 네. 2005년도 되게 예전인데 네. 그때 이제 PC방 게임 점유율 1등을 이제 휩쓸었고 동시 가입자 수가 뭐 22만 명을 돌파할 만큼이나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그런 좀 히트를 칩니다. 네. 쉽게 말해.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뭐 업계 1등입니다. 그래서 작년 매출을 보면은 한 1조 8천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영업이익이 거의 한 6천억 정도 된다 치니까 엄청난. 사실 이익률이 굉장히 지금 높은 상황이고 그렇죠. 업계 2등은 저희가 지금 오늘 NC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네. 현재 지금 업계 2등은 최근에 1조 매출을 넘어선 넷마블이 지금 2등이에요. 넷마블! 넷마블도 참 많이 했는데. 그렇죠. 네. 정말 많이 했었어요. 지금 조금 넷마블. 밀린 상황입니다. 네. 모바일이 또 넷마블이 그렇죠. 이러고 그게 굉장히 큰 시작점이죠. 그래서 이제는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시대에서 모바일로 시대가 넘어가고 있다. 그것도 게임 업계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좀 유념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모바일 게임이 현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저 그거 막 기다리고 있는 거 답답해서 아니, 못 기다려요 네. 이렇게 긁어버리고 나 그럼 다음 장 볼까요? 아 왜 넘어가세요? 네 다음 장 넘어갈까요? 네 넥슨의 인기는 네? 다만 우리나라 안에서만 많은 것이 아닙니다. 네 넥슨은 아시아 시장까지 넘보는 아시아의 넥슨입니다. 오, 네. 정말요? 네. 제가 이제 국문학과를 네. 다니다 보니까 네. 외국인 유학생들이 이제 한국 문학을 배우러 이제 많이들 왔었어요. 네. 근데 이제 주로 중국인 친구들인데 네. 이 친구들이 던전 앤 파이터나 메이플 스토리에 굉장히 열광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런 게임을 하는 걸 보면서 괜히 뿌듯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고 네, 그런 경험이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넥슨은 엄밀히 말해서 넥슨 코리아라고 해야죠. 일본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요. 넥슨 코리아와 넥슨 재팬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또 아시아 시장에서 넥슨의 경쟁력은 또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요. 실제로 최근에 뭐 검사장 사건도 있었지만 넥슨 같은 경우에는 상장이 지금 돼 있지 않거든요. 네. 상장 주식 관련된 거래 때문에 이번에 검사장 사회 이슈가 터져 나왔는데요. 네. 그 NXC가 이제 지주사입니다. 네. 그 지주사가 넥슨 재팬을 이제 지배하고요. 또 넥슨 재팬이 넥슨 아메리카, 그 다음에 넥슨 코리아, 넥슨 유럽 뭐 이렇게 법인들이 나눠져 있어요. 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 나아가기 위한 우리가 게임 한류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게임법 관련된 우리나라의 그런 제도적 그 게임 업계 입장에서는 그것들이 이제 사업을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좀 제약 요건으로 활용이 되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뛰어넘고자 글로벌 시장에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고 지주사 관련된 부분들도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해서 글로벌 시장에 더 큰 투자를 하기 위한 노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장도 한번 넘겨볼까요? 네 저는 넥슨 하면 또 생각나는 곳이 네. 제주도입니다. 왜요? 제주도요. 제가 몇 해 전에 제주도에 있는 넥슨 박물관에 방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넥슨의 지주사가 제주에 있나요? 제가 확실히는 잘 모르겠는데 예. 넥슨의 그 기반적인 것들이 제주도에 많이 위치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그렇습니까? 실제 네, 지주사 지금 그런 식으로 위치가 돼 있고 거기 뭐 사회 공헌 활동도 하고 또 거기서 뭐 컴퓨터 박물관 뭐 이런 것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과거에 이런 시발점이 사실 다음에서도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특히 IT 벤처 기업들이 네. 뭔가 제주도 쪽에 거점을 맞아요. 주고 네. 그쪽에서 또 어찌 보면은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런 전형적인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하고 창의적인 일을 해야 할 그런 엔지니어들을 뽑아야 하고 또 네. 그런 친구들이 업무를 잘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식의 노력들이 좀 같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 게 이제 일본에 본사를 두고 지주사는 제주도에 두고 이런 이유가 될까요? 예. 좀 알겠습니다. 또 네. 그러면 이제 NC소프트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네. 네.
NC소프트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네. 성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MMORPG. MMORPG. 네, MMORPG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일단 예? 한번 MMORPG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MMORPG는 네네.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 뭐 일단 MMO가 뭐 매스 멀티 온라인 뭐 그거 약자였던 것 같고 RPG는 그 성장형 게임이요. 그러니까 캐릭터를 직접 뭐 사냥을 하던 뭐라면서 레벨을 올리는 그런. 네, 레벨을 올리고 다 같이 협업을 해서 네네. 같이 이제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뭐 그런 게임인데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일단 옛날에 2000년대 초반쯤에 정말 뜨거운 인기였었죠. 네, 리니지. 그렇죠. 리니지. 네. 일명 수많은 페인들을 양산한 그렇죠. 네, 그런 게임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매니아층이 아직까지도 두터운 게임이고요. 아이온의 인기도 못지 않았습니다. 아이온? 네. 아이온의 인기도 유명합니다, 네. 못지 않았고 그리고 블레이드 앤 소울. 불쏘. 네, 불쏘. 아, 맞아, 네, 이런 맞아. 게임들. 들어봤습니다, 네. 네, 연이어서 히트시키면서 MMORPG의 정말 강자라고 네, 이렇게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쵸. 특히 리니지의 그 대성공이 NC소프트를 알리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리니지는 거의 아시아는 물론이고 미국까지 나가서도 유럽까지도 네. 진출을 해서겠죠. 리니지는 게임 때문에 막 범죄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쵸. 뭐 어떤 아이템 하나가 거의 현금 2천만 원에 넘게 오가는 맞아요, 맞아요. 칼도 정말. 있다고 그러고 사회현상이 될 만큼 굉장히 큰 게임이 리니지였는데 네. NC소프트한테 리니지는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도 저도 좀 데이터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작년 네. 매출이 한 8천억 정도 되거든요. 아~ 그런데 8천억 중에서 아~ 리니지 1이 네. 한 3천억 정도 아~ 리니지 2는 한 600억 아이온이 한 700억 그리고 블레이드 앤 소울이 한 1000억이 좀 넘는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엄청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와, 그 되게 옛날에 나온 게임인데도 네. 지금까지 이렇게 그래픽도 보면 사실 되게 그 패디잖아요. 조악하죠. 네. 네. 오,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게임 하나 잘 만들어서 수십 년을 먹고 사는 거.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진짜. 그러니까 이 온라인 머드게임의 특징은 이제 많은 유저를 확보하고 있고 또 그 고객들의 로열티를 활용해서 이미 뭐 내가 구입한 아이템이라든가 투자한 금액들이 있다 치면 그쵸? 다른 게임으로 쉽게 갈아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좀 확보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학생들 영상에서는 아까 NC소프트 게임은 매니아층을 겨냥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좀 어떤가요?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죠. 아까 영한 학생 오드 결과를 보면 한 절반 정도 됐었는데 매출도 지금 NC가 넷마블에 오늘 나왔던 넥센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캐주얼한 게임들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네. 장점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기존 고객들을 꾸준히 유지하고 매니아층에 대한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강점이 있지만 네. 전체적으로 시장을 확대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약 요건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네. 이 두 기업이 모두 다 지금 이제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모바일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향후 우리가 양 기업이 또 오늘 뭐 넷마블이나 또 다른 게임 기업이 어떤 활약을 펼치게 될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백스의 노트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매출 면에서 넥슨에 처질지 몰라도 NC소프트는 1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회사임이 틀림없습니다. 오, 어떤 네. 1등이죠? 그러게요. 진짜 일단 왜요? 전 세계 60여 개국의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국내 온라인 게임 시장의 점유율 면에서도 네, 선두로 치고 나가고 있는 물론 이제 외국 기업의 게임들이 인기를 뭐 많이 얻고 있어요. 이를테면 뭐 블리자드 사이 네. 게임들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이제 롤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게임이 아니죠. 그 틈바구니에서 잘 살아남고 있는 기업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또 다음 장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네, NC소프트는 네. 단순히 컴퓨터 안에만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타. 네, 컴퓨터 밖으로 뛰어나와서 네. 프로야구 아홉 번째 구단 NC 다이노스를 창단했습니다. 설마 혹시 예, 에릭 헨즈 선수인가요? 예, 각각가시라고 불리는 에릭 헨즈 네? 선수죠. 귀엽다. 근데 되게 잘 그리네. 시각이 되게 인상깊네요. 인상깊네. 아, 이번 거 좀 합격입니까? 네. 귀엽 너무 귀엽습니다. 이거 인정, 이거 인정. 아, 네. 드디어 이랬네요. 이게 초등학교 2학년 때 사생대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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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웃겨요. 자, 4월이죠. 프로야구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됐습니다. 네, 야구 좋아하시나요? 어느 팀 응원하시나요? 저는 그것도 정치색과 관련이 될 것 같고 엄청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네.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노코멘트이지만 네, 우리 영한 학생은 아,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네. 야구를 관심 갖게 된 게 네. 이게 저희 집이 문학구장 근처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인천 문학구장에서 뭐라냐면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스쿨데이라고 해서 학생들한테 공짜로 관람을 시켜 드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그때 이제 재미삼아 그때부터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때부터 일단 처음에는
인천이니까 SK에서 시작했다가 그 우리 김성근 감독님이 따라 옮겼나요? 네, 옮기면서 저도 네, 이제 하나 경기도 좀 즐기고 네. 스포츠 아나운서로 역시 아삭하십니다. 네, 우리 백수 형은 어느 팀 좋아하세요? 롯데. 1992년에 우승을 하고 우승을 못하고 있는 롯데 자이언츠의 팬으로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NC가 야구단을 만들게 된 특별한 이유 좀 있을까요? 궁금한데요. 2011년도 때 당시 좀 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CEO의 뭐 취미 활동으로 야구 활동을 하는 건 아니냐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주주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연간 유지금액이 한 300억 정도 되거든요.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 야구 구단들이 실제로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구단은 거의 없다시피 해요. 뭐 꼽으면 아까 얘기 나왔던 롯데 정도가 그나마 좀 이익이 발생을 하고 대부분은 이익이라기보다는 그 이미지. 어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다 운영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그룹의 이미지 차원에서 또 홍보 차원에서 이걸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매출이 200조짜리 회사고 NC가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이 1조가 안 되는 회사인데 네. 이 회사가 이런 연유로 뭐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해서 부정적 식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넥센도 그렇고 게임업에 대한 우리 사회 안 좋은 시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프로야구단이 할 수 있진 않을까. 그다음에 어찌 보면 또 이것도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즐거움이라는 걸 선사하는 좀 그런 기업의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매개체가 되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실제로 야구단 창단을 했을 때요. 네. 그 구단 뭐 슬로건 로고라든가 아니면 마스코트 만들거나 이런 거 보면서 와 역시 게임 회사가 이런 거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캐릭터로 인해서 그 아기들의 그 야구 팬들을 되게 많이 영입을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역시 게임 산업다운 전략이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백수의 노트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학생들의 궁금증을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뭐 제가 들어갈 수 있는 분야의 UX 디자이너나 뭐 이런 거는 얼마나 뽑고 막 이런 그 채용 인원 약간 이런 요즘 분야가 어떻게 되는지 좀 공격적으로 물어봐도 돼요? 네네. 동의야. 그 넥센 같은 데서는 그렇게 캐시지를 많이 하는데 어느 정도 벌어들이는지 궁금합니다. 아, 수익. 네, 벌어들이겠죠. 돈쓴이라고도 많이. 어느 게임이 가장 돈을 많이 버는지. 어느 게임이 매출을 가장. 그런 기업에 들어가면 어떤 역량을 필요로 하는가에 대해서도 궁금하네요. 네, 어떤 역량과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어떤 활동을 필요로 하는지. 그렇죠. 대신할 것 같습니다. 운영하고 있죠. NC는 또 야구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야구단을 운영하는 것과 회사 수익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자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궁금증 들어봤는데요. 영한 학생 어떤 질문들이 좀 많았나요? 일단 뭐 지난 시간부터 그렇고 이제 특히 이 기업들이 IT 기업이기도 하니까 뭐 전공이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다 뭐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그렇다면은 각자 지금 대학생으로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전공이 상관없다면 네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이제 그래도 일단 뭐 프로그램이나 게임 같은 거는 개발이 중요할 텐데 개발뿐 아니라 그 뭐 다른 직무 뭐 예를 들어 UX 디자이너 뭐 이런 거는 어떤 얼마나 뽑는지 그런 거를 가장 궁금해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지금 보면 구체적으로는 이제 게임 본연의 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직군들에 대한 채용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공학 전공했던 아이들 그다음 근데 이제 게임 업계는 오해는 마세요. 내가 게임을 잘하니까 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프로 게이머 뽑는 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런 그 어떤 기업 그러니까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던 친구들이 그러니까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세트 메이커들 그러니까 전자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도 쓰고요. SI 기업이라고 해서 ICT 기업들 같은 그러니까 IT 서비스를 진행하는 회사들도 쓰고 그리고 이제 요즘 금융권도 소프트웨어 인력을 많이 뽑거든요. 여기도 쓰고 또 전통적인 이런 게임 포털 기업들도 쓰는데 그 어떤 업계보다도 코딩 실력을 아주 구체적으로 필기 시험을 어렵게 보는 파트가 이쪽 파트예요. 그래서 본인 전공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도를 갖고 있어야 할 것이고요. UX, UI 이쪽이 이제 디자인 직군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는 포지션인데 사실 그쪽도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아니면 게임 포털, 그다음 포털 기업도 이런 데서 더 많이 채용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라든가 익스피리언스 관련된 부분들이 게임도 물론 필요하지만 채용 규모가 크진 않아요. 거기에 너무 올인할 필요는 없다. 그다음에 지금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PM이라고 해서 프로젝트 매니저들을 뽑아요. 그래서 게임 과제를 잘 진행할 수 있는, 그러면 그 친구들은 사업적인 부분도 알아야 되고 이 게임의 시장, 타겟 고객들에 대한 전략, 또 실제로 개발을 하는 친구들과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갈등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을 채워 넣을 수 있는 그런 실력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뭐 게임 좋아하니까 간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제가 보면은 PT 스킬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좀 자유로운 이미지를 보긴 합니다. 그래서 네. 내가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식견을 넓혔다. 이 얘기도 같이. 근데 마지막으로 덧대이는 건 이 업계는 게임을 좀 알긴 알아야 됩니다. 네. 저는 앞서 여러분들 이야기 나눌 때 제가 게임을 거의 안 하다 보니까 저는 아이템이라는 개념도 이렇게 네. 와닿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래서는 취업이 좀 힘들긴 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게임업에 대한 관심도는 같이 믹스해서 던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일단 갖춰야 될 걸 좀 들어보니까 쉽지 않겠다라는 그렇네요. 생각이 사실은 네. 좀 드네요. 네. 네. 질문 더 해볼까요? 뭐 일단 확실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되게 자유로운 이런 이미지가 그 기업에서도 그걸 추구하지만 학생들한테도 있잖아요. 뭔가 게임 회사 가면 좀 자유로울 것 같고 다양 아기자기할 것 같고, 그래서 무슨 뭐 꼭 정장 입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 막 청바지 입고 이런 식으로 되게 편하다고 하면 좀 그런가? 좀 자유롭게 일하는 네. 그런 기업 내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않나 하는 질문도 많았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걸 다르게 봐야겠죠. 자유로운 분위기의 기업은 없어요. 여긴 기업이에요. 여러분도 네. 돈 버는 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당연히 스트레스 받으니까 기업에서 돈 주는 거예요. 네. 자유로운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창의적인 친구를 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전형적인 업무만 반복적으로 업무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럼 기업의 업무의 속성이, 그러니까 나의 숙련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작업도 중요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창의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해안이 필요한데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 뭐 튄다는 느낌보다는 기존과는 전혀 다른 아이디어의 컨셉의 게임을 도출해낼 수 있는 실력, 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좀 다양한 경험들을 더 많이 봐요. 그러면 그러니까 취업 준비생들, 그러니까 신입 사원들한테 창의적인 것들을 그럼 어떻게 확인할 거냐. 네. 근데 솔직한 얘기로 삼성에서도 창의성 면접을 지금 진행을 하는데 네. 막상 시키면은 거기서 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진하는 경쟁자들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면접을 볼 때 진행되는 건 좀 다양한 경험. 그러니까 남들과는 뭔가 좀 차별화될 만한 이력들이 있을까? 그게 뭐 창업이 됐든 아르바이트가 됐든 지금 나오는 이런 방송 출연이 됐든지 간에 다른 경쟁자들과는 다른 길을 걸어왔던 여러분들이 이력을 자소서와 면접장에서 어필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이외에도 두 기업에 대한 한간의 소문, 카더라 통신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백지영? 네. 네, 게임계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넥슨과 NC소프트 두 회사에 대한 카더라, 오늘도 어김없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네. 네, 첫 번째로요, 게임 회사 입사를 위해선 반드시 게임을 잘해야 한다, 카더라! 사실인가요? 아닌 걸로 밝혀졌죠. 잘하는 건 아니고 네. 알아야 한다. 알아야 한다. 알고 가는 건 당연히 필요하겠죠. 잘하면 알아요. 아, 맞아요.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네. 이것도 살짝 답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네. 게임 기업은 소프트웨어 필기 시험이 어렵다, 카더라. 카더라.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좀 어렵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대생이라고 하면 기본기를 좀 어필할 수 있게끔 준비를 좀 차근차근 해야 되고 문과생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뭔가 새로운 게임 전략이라든가 그러니까 출시될 수 있는 게임을 하는 전략이 아니라 네. 이 기업 관점에서의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바일 트렌드가 굉장히 강한데 네. 이 트렌드를 중간시장에 본격적으로 잘 적용시킬 수 있는 우리 네. 회사의 새로운 게임 전략은 무엇이냐, 뭔가 이런 식의 PT라든가 접근들이 이루어 질 수 있으니 네. 그러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선 유저 관점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사업적인 부분을 같이 연결지어서 어필한다. 근데 방송 보는 분들이 제발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은 네. 야, 그래 방송 보니까 게임을 알아야 된다고 하네. 야 네. PC방부터 가자. 가자. 이런 건 좀 제발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제가 좀 고리타분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취업 준비생 입장이라고 하면 네. 지금 여러분들이 게임할 이유는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그 시간에 차라리 나가서 운동장 이라도 뛰면 체력이라도 좋아질 그래야. 거고 그 시간에 나가서 술자리에서 선배들이라도 만나면 현직자들의 네. 목소리라도 들을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은 제발 부탁인데 네. 게임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넥슨과 NC소프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두 기업에 대한 백지영의 취향 저격 알아볼까요? 네, 이번에는 문과 이과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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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입니다. 네. 네. 자, 먼저 문과부터. 일단 양쪽 다 게임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다는 가정하에서 네. 말씀을 드릴게요.
문과생들이요. 다양한 스킬을 찍어라. 아. 네, 게임 캐릭터 키우는 거에 비유를 했어요. 야. 여러 가지 이제 스킬들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과생들한테는 폭넓은 그렇죠. 경험이 네네. 중요한 것 같아요. 오. 그리고 자, 그럼 이과생들한테? 이과생들은 네. 자기 분야에 만렙이 되어라. 아. 알겠어요. 비유 같다. 네, 소프트웨어 같은 예. 시험도 어렵고 하니까 자기 전공 분야에 대해서 만렙. 불 찍는 마음으로 연마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태 비유 중에 가장 멋있었던 비유였던 네. 것 같습니다. 진짜로. 네. 자, 우리 영환 학생도 게임에 관심이 많은 만큼 오늘 네. 참 할 말이 많았을 것 같은데 오늘 어땠어요? 그렇죠. 사실 저도 뭐 기존의 게임 기업에 대한 취업을 막 준비해보거나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 이거를 조사하면서 보니까 나 게임도 좀 많이 했고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게임 기업 취업해볼까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막상 그 홍쌤이 얘기해주신 것처럼 네. 그냥 게임을 좋아하고 잘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업무와 유저들이 이용하는 거랑은 정말 좀 많은 다른 관계가 있으니까 그쵸. 네 일단 기업의 입장에서 좀 다양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홍쌤 학생들한테 당부 한 마디 다시 한번 해주시죠. 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취업 준비는 아날로그로 진행하라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종이신문을 보는 게 더 의미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여러분들 신문기사를 보다 보면 네. 게임도 하게 되고 연예기사, 스포츠기사 그쪽으로 빠져나가요. 네. 모바일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게임도 해야겠지만 지금 취준생을 하지 마시고요. 네. 그러니까 우선은 아날로그적인 채널을 활용해가지고 넓게보다는 좀 깊이를 좀 채워나가는 그런 구직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취향저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